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곡궁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자이라 캐리 덱으로 우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전투훈련 자이라 갈 건데요, 저는. 전투훈련 자이라 갈 건데. 야, 나와라 자이라 빨리. 스택 좀 쌓게. 자이라 나와라 빨리. 자이라를 빨리 먹어야 이게 그거가 되는데. 자이라 하나만. 아, 그래. 20원 이자 받아주면서 난동꾼으로 앞라인 챙겨주고 6레벨에 자이라 2성 띄우고 가자. 루난보다 구인수 메커니즘 활용해가지고 속삭임 그거라서 루난 첫템보다 그냥 무조건 구인수부터 첫템 만드는 게 좋은 것 같네요. 구인수 좋아요. 님들아, 저 어차피 졌는데 뭐 잭스페어 스카너페어 이런 거 집어서 뭐해, 그쵸? 그냥 40원 이자 봐. 2연패하고 들어가 그냥. 자, 5레벨 일단 눌러놓고. 야, 그거 하나만. 그거 알지, 그거. 그거 좀 줘봐, 그거. 어, 사일러스 그거. 사일러스, 사일러스 하나만. 여기도 못 이겼네요. 여기 1등이네. 아, 여기 그거 나랑 한 번도 안 만나가지고 내 덱이 어떤가 확인하러 점검차 아까 온 거였구나, 돌고북에서. 바로 만났네, 여기. 나서스만 잡아주면 안 될까? 스킬 한번. 아유, 안 되겠다. 전율 하나 가겠습니다. 어, 사이펜이 왜 나와? 사일러스 보다 얘가 더 빨리 나오네. 어이가 없네, 진짜. 레벨업 안 누를게요. 화면패니까 레벨업 안 누르겠습니다. 시바라기요. 근데 솔직히 사이펜보다, 두 칸 잡아먹는 사이펜보다 한 칸 잡아먹는 판테온이 더 세거든요? 진지하게? 이거 밤끝 루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거 피바라기 줄 게 아니고 자이라템을 만들어야죠. 오히려 이걸로 약간 장갑을 쓸 데가 없으니까 이걸로 무대나 정손, 어? 라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판테온이나 사이펜 그냥 줄 듯. 무대 정손 라위 이런 걸로 뺄 듯, 이거? 아니 아니, 라위 말고 무대 정손. 굉장히 아픈데? 이거 6렙 가서 저거 자이라 하나 찾읍시다. 일단 산한동꾼 받고. 자, 됐어. 야, 이제 바로 그냥 가자. 자이라 떴으니까. 자이라 2성만 붙으면 되거든요? 자이라 2성 붙었으니까 오히려 지금 피 깎아놔가지고 초밥 우선권이 높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루난 만들 수 있을 듯, 바로. 라위도 반각이라 좋지 않냐고요? 아, 근데 속삭임이 방어력을 이미 깎아줘가지고 굳이 라위는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속삭임을 섞은 다른 메인 유닛이면 몰라도 속삭임이 메인이기 때문에 굳이 반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속삭임 유닛을 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 이겨주고. 나 저거 무조건 루난 먹어야 돼. 일단 곡궁 먹어야 돼. 곡궁, 곡궁. 아, 진짜 세상이 엇갈을 하네 그냥. 야, 곡궁 아니면 밤끝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밤끝 1원짜리로 나왔어. 진짜 그냥. 근데 2구인수 쓰면은요, 암살자에 취약해요. 닐라 같은 거, 랭가도 그렇고, 랭가나 닐라 있으면은 취약해. 밤끝 있으면 좀 안정적인 맛이 있어가지고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귀찮아서 서풍도 안 쓰는 사람인데 이런 약간 보험용 아이템 좋아합니다, 저는. 밤끝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은 귀찮음이 사라져. 지가 알아서 버티거든. 자이라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이거? 자이라 덱 3성 한 번도 못 봤다고요? 이미 7레벨을 친 이상 저도 못 띄워요, 그거는. 힘듭니다, 이거. 시너지 몇 개 하나? 시너지 10개네. 이거 전투 한번 하고 까볼게요. 자이라 3성 써봤는데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자이라 덱은 자이라가 1성이든 2성이든 3성이든 사실 큰 차이 없어요, 별로. 그냥 체력 차이야. 자이라 체력이 높아져가지고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냐 없냐. 애초에 딜링은 다 구인수를 바탕으로 때려가지고 공격력이랑 주문력 오르잖아, 이거 속삭임 효과로. 이것 때문에 이제 딜링이 나오는 거라서 그냥 1, 2, 3성 차이는 체력 차이. 자이라가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 체력 차이기 때문에. 난동꾼 괜찮네요. 아, 뭐 육난동꾼이 돼버렸네. 육난동꾼으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야, 야 팔람동꾼 가볼까? 야 팔람동꾼 가보자. 나는 팔람동꾼 못 참겠다. 8레벨에 말파이트 올리고 9레벨에 판테온 올리면 팔람동꾼 육속삭임이네. 아니 근데 말파이트 어떻게 찾지? 나오겠지 뭐. 지가 나오겠지 뭐. 난동꾼을 줄래가 자이라밖에 없는데. 야 자이라 줘. 밤끝 왜 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냥 난동꾼 주고 버티면 되지. 밤끝을 왜 줘 얘한테? 주지 마. 도장 하나 그냥 만들게요. 사이펜 이거는 피바라기 사이펜 하나 보고, 아니 판테온 하나 보고. 난동꾼을 판테온 주는 게 좋지 않냐고요? 근데 저는 자이라 캐리덱이에요. 이거 자이라 캐리 우승하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이라 캐리를 하겠습니다. 난동꾼 자이란 처음 본다고요? 심지어 팔란동꾼 자이란 처음 볼걸? 팔란동꾼 육속삭임 생각만 해도 맛있다. 국궁. 아씨 국궁 야수한테 나왔네? 너만 안 먹으면 돼. 어? 먹었다. 됐다. 됐다. 아 진짜 장난하지 마! 뜨악! 오우. 안 돼! 더 배워와. 안 돼. 구인수 루난 일단 이렇게 가고. 야 그거 말파이트 하나만 주세요. 자 자이라 풀템 됐습니다. 보통 이제 구인수 루나는 고정에다가 마지막 템으로 생존용 템 약간 밤끝이 근본인데, 아니 뭐 육난동꾼 추후에 이제 팔란동꾼 이거 주면 밤끝이 왜 필요함? 그냥 안 죽는데 그쵸? 난동꾼 좀 그냥 죽지를 않는데. 1코는 나오는 거 다 집어가면서 갈게요. 조금이나마 확률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말파이트. 이거 아이템 제거기로 지크 성배 주고 피바라기 걔 누구야? 판테온 하나 갈까? 넣어주고 이온으로 마방각을 넣어주느냐 피바라기로 판테온을 주느냐인데, 사실 자이라 마법 딜도 세긴 하지만 물리 딜도 만만치 않아. 사실상 거의 물리 딜러야. 피바라기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판테온한테. 아 근데 이거 말파이트가 안 나오는걸? 초밥에서 말파이트? 올라프는 언제까지 죽기만 하나요?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얘 죽으나 안 죽으나 별 의미 없는 애긴 한데, 그런 의미가 없는 애니까 그냥 죽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는 뭐 살아있으나 뭐 죽어있으나 뭐 별 상관이 없는 유닛이에요 쟤는. 오케이 그렇지. 여기한테 아까 졌었는데 이번엔 이겼다. 자이라 난동꾼 들어가서 자야한테 맞는데 피가 달치를 않아. 난동꾼 자이라라서 피가 달치를 않네. 난동꾼이라 구원도 괜찮고 수호자의 맹세도 괜찮고. 구원 가자. 구원 사일러스 이성 합치자. 구원 먹고. 아 이거 다음 턴에 그거 찍히게 할게요. 다음 턴에 9레벨 찍히게 하고. 아니 이거 말파이트 나와야 되는데. 아 말파이트야 어디 살아. 나와야 돼 이제. 말파이트 나와라. 어우 자이라 센거 봐. 보면은 어? 속삭임 효과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자이라가 여러 마리 때려가지고. 그렇지 자이라 딜 1등. 몇 명 죽였냐? 44마리 죽였네. 44마리 죽였습니다. 일단 육속삭임 됐거든요? 이 자리에 말파이트 들어가면은 그거란 말이야. 저 자리에 말파이트만 들어가면 끝인데 이게 나오지를 않네. 저게 말파이트만 나오면 되는데 저 잭스 한 마리 자리에. 잭스도 난동꾼이라고. 지금 잭스 두 마리 올라가 있어요 지금. 오케이. 일단은 뭐 쉽게 이기는 건 일단 우승은 들어가시고 확정인 것 같은데, 말파이트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9% 아니 1코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온 결국에 나왔어. 야 결국에 이온 나왔다. 피모 삼성. 야 자야랑 이다스 삼성 뜰 수. 야 자야 삼성 뜨겠다. 여기 자야 두 마리 남았어. 자야랑 이다스 견제해야 돼 여기. 그쵸? 자야 이다스 견제해주고. 여기는 아니 1코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아니 1코 잘 나오는데
말파이트가 안 나오잖아. 맙소사 1쿠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흠. 아니 이거 곤란한데 이러면. 야 자야 한 마리 남았어. 이다스 두 마리랑 자야 한 마리 남았어. 다음 턴에 바닥 한번 치고 견제할 겸 말파이트 찾아야 되겠는데요? 견제해야겠는데. 근데 여기 피가 80이라서 이거 아 뜰 것 같은데 삼성. 아니 말파이트야. 아니 미쳐버리겠네. 몇 마리야 이거. 아 팔아도 이잔 안되겠다. 1코 잘 나오는데 말파이트가 안나오네. 아야 야 이다스도 한 마리 남았어. 아이씨 이거 뜨겠는데? 야 여기 내 세 번은 더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거 이기고 두 번은 더 아니 두 번도 아니다 세 번은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뜨겠는데? 아, 말파이트 좀 주세요. 어 말파이트 하나만 줘봐. 1코 잘 주잖아. 왜 그래 나한테 말파이트 하나만. 어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 게임. 어 나 진짜 미치겠어. 어 자야 삼성 붙었냐? 어 자야 버렸어요. 자야 버리고 이다스 삼성 본다 여기. 왜 그랬을까? 나 이다스 두 마리 견제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야가 더 확률이 높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판다면은 자야를 팔아는 게 맞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오케이 이겨주고 용초밥에서 나온다고? 그럴 리가 없어. 오케이 용초밥 아니고. 야 이다스 말파이트. 아 이즈리얼로 나왔네. 아 성배 먹고 싶다. 너무 멀다. 으악!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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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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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팔란동꾼 육속삭임 자이라. 아이고 이걸 해버렸네요. 저런 해버렸네 저런. 아우 속이다 시원하네 그냥. 야 팔란동꾼 육속삭임 자이라 체력 3230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 어떻게 막을 거냐고 이거를. 팔란동꾼의 육속삭임 절대 안 죽지. 그냥 앞라인도 안 죽고 딥라인도 사실상 체력이 3300인데 딥라인이냐고. 이게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팔란동꾼의 육속삭임이 들어간 자이라덱 캐리덱으로 우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누가 하겠냐고 이런걸. 그쵸? 저는 합니다.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